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사순절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꽤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라나.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서도 제법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에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때 어떤 큰 형이 예수님 분장을 하고 이제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던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멋있다. 그리고 해서는 안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지고 싶다. 네,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딱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생각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멋진 건가요? 좋은 건가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어린 시절에 제가 멋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요. 귀에 걸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몸에도 새기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십자가를 참 사랑하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사실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갖고는 있어요.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몸에도 새기는데 그게 진짜 내 십자가는 아니니까요. 내가 지는 것은 아니니까 십자가를 걸어도 그냥 좋게 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은 대부분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대상을 두고 할수 있는 가장 험한 말이 뭘까요? 저는 아마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아내가 십자가예요. 내 아들과 딸이 십자가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지는 게 되니까. 내가 지는 게 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이 될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그 어떤 부흥보다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 역사 속의 그 어떤 부흥보다도 엄청난 부흥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이 부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명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형제 하나니로부터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니가 예루살렘 땅에 다녀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이 불타고 있다.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꽤나 높은 그 직위에 있는 신하였어요.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어요. 그 땅 밟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위가 높다 그랬잖아요. 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을 정도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애통해하죠. 자기 일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명 다음에 뭘까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원래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져야 할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는데요,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뭐 남편 십자가, 아내 십자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저 힘든 것으로 그친다면요, 그거는 단언코 십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그저 버리고만 싶은 것으로 머문다면은 그것은 단언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가 나와요.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른 채 십자가를 졌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길 가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너 와서 십자가 져.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어때요? 예수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그 일에 아마도 구레네 시몬도 같이 휩쓸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침을 맞았을 거고 누군가 던진 돌에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 두 말씀 외에 성경에 아무데도 기록된 것이 없지만 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루포가 동일 인물이에요.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그저 길 가다 봉변을 당한 것인데 구레네 시몬이 이 일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명이나 고난이나 단어 자체가 가진 느낌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 안에는요, 이 사명과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셨을까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십자가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뭐 이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야죠. 그래야 믿을 맛이 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게다가 십자가까지 져야 한다니까 이게 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졌어요.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리는 부흥 중 먼저는요, 사명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중3 여름 수련회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제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있는데 참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 노천극장에서 저녁에 집회를 했어요. 노천극장에서 그 밖에서 제가 만약에 수련회 하면 그런 데서 수련회 하질 않을 것 같아요. 음향 세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은데 거기서 수련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왜 민망했냐면요. 당시에 저는요. 그야말로 그 도덕 교과에서 나온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는 게 기적이었고 수련회를 가는 거는 진짜 더 큰 기적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더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민망해서 차마 다른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십자가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서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덜컥 서원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막연하게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긴 방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방황을 넘어서 감사하게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의 사명이 제게는 너무 무거운 짐인 겁니다. 목사인 게 하나도 좋지가 않았어요. 감사는 해요. 제가 그렇게 엉망이었던 삶이 목사가 된 게 감사는 한데 그게 무거운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남편 만난 아내 불쌍한 거예요. 목사 아버지를 둔 저희 두 딸 불쌍한 거예요. 사역하다가 힘들 때면은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럴 때면은 종종 내가 목회를 안 한다면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행복할 리가 없죠. 제가 분명히 예수님 지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무겁고 버리고 싶은 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있어서 목사의 사명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목사에 대해서 무거움으로 생각했었는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망했겠구나. 목사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목사여서 너무 감사한 일이 됐고요. 제가 지는 이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저를 살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사명뿐일까요? 우리가 지는 고난마저도 의미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김유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정 환경도
어려워서 가난하고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이분을 더 어렵게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이었어요. 이분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는 게 5살 때 깜깜하게 불이 꺼진 방에서 발가벗겨진 채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반팔 입을 수가 없어요. 늘 긴팔에 긴바지를 입고 사셨다 그래요. 어머니도 그 가정폭력의 희생자죠. 늘 아버지에게 맞고 사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종종 가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조차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 더 대단한 게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오시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술, 담배 나는 다 끊겠다 이러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가셔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버지 목사님이 사실은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냥 단적으로 갑자기 변화돼서 했으니까 목회가 안 되고 힘들 때면은 옛 성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니까 이 목사님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너네 아버지 봐라. 너네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니까 이 목사님 그때마다 속으로 미치고 팔짝들 노르신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집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스쿨로, 기숙사가 있는 미션스쿨로 진짜 길을 쓰고 간 거예요. 갔는데 기숙사는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이 집에 가요. 근데 이 목사님 집에 가기 싫으니까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관리하시는 분은 모두 집에 가는 줄 아니까 전기를 내리는 거예요. 주말마다 혼자 캄캄한 방 안에서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렸고 대인기피증까지 있으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는 안 좋아지고 주로 하는 일이 학교 뒤편에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있는 데 가서 그냥 서럽게 우는 거였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년 정도 지났을 때 학교 기숙사가 공사를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아들이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것저것 반찬, 밥을 차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밥을 보는데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버지는 많이 먹어.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밥 한 끼 가지고 돼? 이게 밥이면 돼? 이거면 해결된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화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성을 잃고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집에 있는 물건들 다 부수고 그렇게 하고 부모님을 딱 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 때문이고 난 죽을 거야. 내일 아침에 내가 시체로 발견되면 평생 후회하고 살아. 이러고 나서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시골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있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힘들 때마다 거기 가서 말을 걸고 이랬던 은행나무였어요. 이제 거기에서 죽으려고 목에 그 줄을 걸고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당신을 저주한다. 당신이 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말을 하고 딱 목을 매는데 갑자기 몽환적인 상태가 되면서 그 옛날 그 5살 때 발가벗겨져서 캄캄한 방에서 아버지께 맞는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감정이 폭주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저 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저 아이가 저렇게 맞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저렇게 슬피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 왜 아무도 저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아무도 구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막 울부짖었는데 그 방 한구석에서 뭔가 하얀 빛이 있는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더 화가 났대요. 구경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당신은 구경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날 방치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내면 안에 어떤 통찰이 하나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유비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너무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견뎌다오. 미안하다, 유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참 신기한 게 그 하나의 통찰로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삶의 이유가 명확해졌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졌대요. 그 길로 다시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과거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다시 살아갈 겁니다. 이러고 함께 끌어가고 화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언어장애도 있었고요. 대인기피증도 있는데 그것이 다 극복이 되고 지금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이 의미가 되고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짧게나마 함께 나누고 싶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목은 고통받는 너를 구경하지 않는단다 입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너라도 괜찮다. 내가 보낸 그곳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가만히 오래 머문 것만으로 너는 이미 사명을 이룬 것이란다. 내가 십자가에 가만히 머문 것이 나의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결과는 그 반대란다. 내가 고통받으며 가만히 매달려 있던 십자가는 너와 하늘을 연결하는 문이 되었단다. 내가 엎드려 무너진 그곳이 너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란다. 나는 고통받는 너를 구경하지 않는단다. 내가 울 때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단다. 내가 너의 눈물을 멎게 할 것이고 너의 고통을 멈추고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무겁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뭐 앞서서 이 길을 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짐으로써 누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6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어요. 코스 중에서 이제 트레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 가기 직전에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반 깁스를 하고 있다가 성지순례 가기 직전에 이제 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게 불편하죠. 힘들게 이제 맨 뒤에서 다리 진짜 그야말로 질질 끌면서 걷고 있었는데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옛날 예수님이 걸으셨을지도 모르는 길이에요.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더 걷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정말 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모하게 되고 너무 걷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풍광이나 공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가신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그 길이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그 길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걷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 과연 예수님을 따를까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그저 힘들고 무거운 것으로, 버리고만 싶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바울의 표정이 상상이 돼요. 너무나 황홀한 표정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황홀한 표정으로 예수님이 좋아서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십자가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기쁨이 됐습니다. 고난이 의미가 되고 복이 됐습니다. 이게 어찌 부흥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리게 됐어요. 생명 없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됐고요. 소망 없는 우리가 실체가 분명한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이 놀랍고 황홀한 부흥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10년 우리
사랑 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명이 무거워 힘드신 분 계십니까?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 계십니까? 다 피하고 싶고 다 버리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과 고난에 대한 이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명과 겪고 있는 고난이 그저 무거운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사명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의미가 되고 복이 되는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과 겪고 있는 고난이 주님 무거운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소서. 버리고 싶은 그런 누가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피하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명이 행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명 가운데 부어주신 그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그 장면 가운데 애통함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가운데 주님 마음 부어주셨소서. 그 마음이 우리 모든 그 사명을 지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복이 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소서. 사명이 복이 되는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이상 고난이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싶은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이 의미가 되고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셔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목적입니까? 사명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이 더 좋아져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 부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목적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로 죽음을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목적입니다. 모나가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도와주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주님 안에서 참복이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내 길을 허락하게 하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바라게 하소서. 바라게 하소서. 주님과 이거 주님의 동의의 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 부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결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의 말씀이 주님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붙들고 와야 주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참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모두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그 신비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 이 길을 우리의 세상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몸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미 그 몸이 맞으러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 몸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몸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몸을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삶에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